옛날에 그 뭐지? 늑대아이라는 애니를 봤는데 너무 슬펐어. 되게 그 애니 자체는 되게 좋았는데요. 그 후유증? 후유증 같은 거 되게 오래 가더라고. 집 잤냐고? 울었던 것 같아. 근데 그 막 울고 어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울고 슬펐어 이러고 끝나는 영화가 있고, 계속 막 먹먹해서 막 가슴속에서 계속 생각나는 그런 거 있어요. 그게 더 좀 슬퍼. 계속 생각나고 먹먹해. 고마했습니다. 너무 과몰입이라고? 오, 나 과몰입 심해. 나 옛날에 말했잖아. 동물농장도 그래서 안 본다니까요. 과몰입 심해가지고. 사랑과 전쟁 볼 때 과몰입해가지고 진짜 그거는 진짜 열받아서 못 보겠고. 좀 과몰입이 심해요. 그래서 용과 같이 제로하고 나서도 나 진짜 힘들었다니까 그거. 왜 이렇게 슬프지? 그거 용과같이 제로 딱 하고 나서 제가 너무 오래 갔어요. 진짜 힘들었어요. 그 다음에 또 오래 갔던 게 뭐 있더라? 아, 루프란. 루프란도 좀 갔어요. 루프란이 한 2주? 바이온 쇼크는 오래 갔다기보다는 계속 생각나게 만들더라고. 이거에 대한 그 사상 막 이런 거. 또 오래 갔던 게 아, 단간론파도 한 조금 갔어. 으뿌뿌? 모두 모인 것 같으니 이제 시작해도 되겠지? 단간론파도 조금 갔고, 투더문은 의외로 안 갔어요. 투더문은 그럴만했던 게 왜 그러냐면, 투더문은 세보님 이 게임 명작입니다. 세보님 이 게임하고 우실까봐 걱정돼요. 막 약간 이런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, 아, 이건 되게 슬픈 게임인가 보다. 이러고 시작해서 애초에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어요. 아, 회색도시도 엄청 슬펐어. 회색도시는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. 회색도시는. 아, 워킹데드 오래 갔어요. 워킹데드 1. 멈췄어 어쩌라고. 총 대단한 몰라. 워킹데드 1이 나는 그렇게 슬프더라고. 워킹데드 2보다 저 워킹데드 1이 더 슬펐어요. 라쿠에는 그냥 그 게임 자체가 슬펐어. 오래 가고 막 후유증이 심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갓 오브 워는 내용이 힘든 게 아니라 갓 오브 워 끝나고 나니까 현타가 왔어요. 현타. 하씨, 갓 오브 워 끝나는데 이제 뭐하냐 약간 이런 느낌? 아, 근데 제일 스토리 자체로 되게 가슴에 오래 갔던 거는 용과같이 제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용과같이 제로는 내가 앞으로 할머니 돼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진짜 와우? 와우는 다른 의미로 잊을 수가 없지. 내 인생을 갖다 바친 게임인데 내가 와우에다 투자한 시간이 내 현실생에서 투자한 것보다 내 20대 인생을 와우에 쏟아 부었어요. 진짜 와우는 진짜 20대 초중반은 그냥 거기다 갈아 넣었어. 돈은 그냥 계정비만 내고 뭐 그래봤자 뭐 탈컷 사고 이 정도? 근데 시간을 갈아 넣었어. 내 시간을 거기다가. 안녕.